자, 이번 시간에 배울 기술은요, 그 존앤도가 드림 티타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드림 티타늄 요율을 가지고 선보였던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.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존앤도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. 자, 한번 어떤 기술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옆으로 언더마운트 하시고 왼손 엄지검지를 벌리시고 오른손 검지로 이용해서 요율을 이 사이로 넣습니다. 넣은 상태에서 다 빼시고 이 고리를 오른손 쪽으로 집어넣어서 자 풀어주신 다음에 넣으시고 밑줄 올리신 다음에 놓고 슬랙 만들어서 걸고 치면 트라이앵글 이렇게 나오는 기술이에요. 자 조금 설명이 기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잘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먼저 자 옆으로 언더마운트 걸렸죠. 자 왼손 검지 이용해서 벌리시고 이 안에다가 검지를 넣어 주셔가지고 요 집어 넣어주세요. 자 오른손 쪽으로 이 고리를 넣으신 다음에 자 왼손으로 요율을 빼주세요. 자 이 상태에서 요율을 이쪽으로 날리시면서 엄지 등으로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. 대주시고 왼손 검지 빼시고 이쪽 줄로 거신 다음에 여기로 이런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만든 다음에 이 앞줄에다가 요율을 걸어주세요. 자 걸어주시고 자, 왼손 검지로 요 줄 있죠? 이 줄. 아, 오른손 검지로 요 줄을 잡으시고, 자,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, 왼손 검지로는 이 줄을 대주시면서, 자, 요율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떨어뜨린 다음에, 맨 뒷줄에다가 요율을 걸쳐주시고, 자, 왼손 검지, 오른손 엄지, 여기를 세게 고정을 딱 시켜주신 다음에, 오른손의 엄지를 빼주시고, 그 다음에 검지도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자 줄은 이렇게 뒤로 날아가게 빼주신 다음에요 자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 앞줄에다가 요율을 이렇게 걸어주세요. 보이시나요? 자 그 다음에 왼손 엄지를 빼세요. 자 그 다음에 이 줄을 무릎으로 치면서 보내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. 자 다시 그 부분만 슬랙 만드는 부분만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. 그 부분만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 이쪽으로 언더마운트 걸어서 네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 이쪽으로 언더마운트 걸어서 보내주시고 오른손 쪽으로 넣고 날려서 잡으신 다음에 자 요요 쪽에다가 고리 넣으시고 이 앞줄에다가 자 요요 올렸죠.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 검지로 여기 왼손 검지로 이쪽 자 앞으로 풀어주시고 맨 뒷줄에다가 걸어주세요. 자, 두 손가락 오른 자 왼손으로 고정, 오른손은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 여기서 보세요. 요 줄 보이세요? 요 줄? 자, 이 줄에다가 요요를 요 뒤쪽 있죠? 그 뒤쪽 몸체를 이 줄에 걸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야지 트라이앵글이 나와요. 자, 왼손을 그 다음에 빼주시고 이 아래 줄을 안 치셔도 돼요. 그냥 넘겨주셔도 트라이앵글이 나오는데 좀 멋있게 하려고. 자 무릎으로 쳤던 겁니다. 자 이 상태에서 풀어주신 다음에 강제 리턴을 하시면 존앤도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됩니다. 자 완성작 한번 볼게요. 자 이제 넣으시고 빼주시고 밑으로 걸고 넣어서 거신 다음에 툭 치면은 완성이 됩니다. 자 지금까지 드림 티타늄 클립에 나왔던 존앤도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.